네, 1월 증시 기대감이 있었지만 뭐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었고요. 그야말로 공포지수에 벌벌 떨게 됐습니다. 1월 증시 정말 좀 힘겨운 상황들을 조금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좀 관련 종목들도 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혜라 기자. 네, 설 연휴로 오늘 이번 달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네. 뭐 기대로 올해를 시작을 했지만 기대보다는 너무 힘들었던 그런 맞습니다. 한 달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다행히 오랜만에 오늘 양시장 반등세가 나와줘서 다행이기는 한데요. 그렇지만 어제까지는 좀 암울한 상황이 지속이 되는 그렇죠. 네. 모습이었죠. 내려도 너무 내렸기 때문입니다. 3일에 3,010선에서 이제 올해장을 시작을 했었는데 줄줄이 계속 내렸더라고요. 뭐 오늘 제외하고 한 6일만 제외하고 모두 네. 약세로 마감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달 들어서 얼마나 내렸나 봤더니 10%대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오늘 또장 초반에는 현재와 같은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죠. 보합권에서 계속 넘나들면서 2,600선을 장중에는 깨기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2018년 10월 이후 최대 급락폭이 어제자 기준으로 한 12%대 그런 급락폭이 좀 확인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았었습니다. 현재도 아마 오늘 장에서 좀 반등이 나오니까 손실이 어느 정도 메워질 수 있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전히 좀 힘든 상황이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급락했던 배경이 무엇일까 봤더니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재차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조건만 된다면 3월에도 금리를 올릴 수 있다. 또 올해 안에 뭐 3번 넘게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긴축 가능성, 그러니까 시장에 자금을 빨아들일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강하게 내비치면서 아무래도 그런 수급적인 요인들이 좀 좋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가지는 좀 대내적인 그런 이슈를 살펴보면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했죠. 그러면서 이런 수급에 대한 쏠림에 대한 이런 변동에 대해서 영향도 받았다고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어제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이 총 2,056조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일에 대비해서 49조 원이 늘어난 건데,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가총액이 118조 원 상당이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시총이 69조 원이 하루 만에 증발을 했다.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투자자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대량으로 매수를 하고 다른 종목들을 파면서 증시가 급락하는 데 영향을 받았다고 풀이를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또뭐 지정학적인 리스크라고 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도 제기가 돼서 이렇게 좀 불확실한 요인들이 상존을 하면서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풀이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증시 상황은 우리 증시뿐 아니라 미 증시 또한 지금 하락 국면에 있고 그래서 조정 국면에 있다 이런 또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우량 대형주 위주로 포트 구성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이 우량 기업이라 표현하는 뭐 특히나 뭐콕 집어서 얘기 그렇지만 뭐 워낙 드러난 사실이니까 HDC 현대산업개발에서 악재가 있었고 카카오도 악재가 있었고 뭐 크래프톤 등등 해서 이런 우량주라고 하는 기존의 종목들이 지금 하락률이 굉장히 커서 그게 또 굉장히 좀큰 피해를 주지 않았나 싶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량한 이런 기업들, 또 큼직한 종목들을 모아놓으니 코스피 200 기업들 중에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1월에 하락률이 어떤 종목들이 좀 많았나 정리를 해봤더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많이 담아놓으셨을 법한 그런 종목들이 이름을 올려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좀 하락률을 살펴봤 더니 42% 정도로 집계가 됐고요. 한달 사이에요.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 역시나 39%, 하이브도 33%대 하락. 뭐 이외에도 카카오 관련주라든지 뭐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에도 31%대 낙폭을 한달 사이에 보였습니다. 일단 HDC 현대산업개발은 아시다시피 안타까운 아파트 붕괴 사고 나타나면서 그 여파가 좀 가장 크게 집계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엔터주를 크게 달궜던 것이 뭐 NFT나 메타버스에 관련한 그런 테마성 이슈였었는데 이것이 좀 소멸이 되면서 좀 잠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이 수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를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이제 대기업들 이런 기업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뭐 43조 원대 이런 투자 계획도 좀 차질이 있을 것이다라고 네. 예상이 되면서 투심이 악화된 경향이 있었고요.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 주목을 해볼 것이 뭐 대표 먹튀 논란이라든지 직원들 대량 이직 이런 이슈가 좀 많았었는데 카카오뱅크는 물론이고 카카오페이, 카카오까지도 뭐 20%대 이상의 하락률을 지금 수준에서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뭐 HTC, 현대산업개발, 카카오 등의 어떤 뭐 그 지금 문제점들은 계속해서 조금 이야기되어 왔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지금 급락이 네. 아무래도 신작이 좀 흥행에 부진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호재는 부재한데 이렇게 끌어내릴 만한 이슈들만 있으니까 주가가 버텨주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해 주셨던 신작을 보면은 이 크래프톤이라는 기업은 좀 원게임 리스크가 있다라고 네. 우리가 얘기를 해왔던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신작 유스테이트라는 거를 내놨는데 기대 이하의 성적을 내면서 4분기 실적치 역시나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회사 2대 주주죠. 중국의 텐센트가 지분 일부 매각을 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역시나 좀 악재로 받아들인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이 8월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다음 달이죠. 2월에 이제 대량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가 되는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로 봤을 때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뭐 한 번에 대량으로 이것을 주식을 던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해볼 수는 있긴 합니다만 이제는 언제든 시장이 풀릴 수 있는 주식 수가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주주들 입장에서는 부담 요인으로 한껏 작용을 할 수 있는 이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또 한 가지가 우리 사주를 받은 직원분들 뭐 뿐만 아니라 공모주 청약했던 그 투자자분들 손실이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어마어마하다고 표현하네요. 엄청 크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일반 주주분들도 그렇고 역시나 웃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이제 8월에 상장을 하고 뭐 58만 원 선까지 주가를 높였었는데요. 일단 이번 주 들어서 이 흐름을 좀 살펴봤더니 25일 기준으로 처음으로 30만 원 선까지 깼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장에서도 다시 최저가를 좀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여전히 공모가 대비해서도 40% 이상 좀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주 물량을 갖고 있는 이 조합원들 직원들도 한 1,300여 명 정도 되는데 거의 뭐 5,800만 원 이상의 주식가치 하락을 네. 보고 있다고 하니까요. 또 이들은 팔지도 못하잖아요. 네. 좀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 또 일반 주주들 사이에서도 아 이제는 그러면 너무 회사가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자사주 매각이라든지 매입, 소각이라든지 배당 같은 이런 적극적인 주가 부양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장병규 의장이 뭐 단기간에 주식 주가를 이렇게 올리는 그런 능력은 없지만 회사의 이런 장기적인 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은 여태까지 해왔던 일이고 좀 자신이 있다라는 목소리를 내놓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반복하면 중장기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신작에 대해서도 여전히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목소리를 내붙이긴 했는데요. 이에 대한 평가는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네. 주주들도 하고 하는 것이겠죠. 네. 네. 뭐 크래프톤 보니까 뭐 NFT 카드를 또 꺼냈던데 좀 기대를 해 보고요. 뭐 이제 또 한 가지가 카카오 쪽 얘기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 그룹이 이번 이슈 사건 사고들 때문에 시장 회복 신뢰를 입은 지금 굉장히 많이 잃은 상태인데 이런 것들이 뭐 대책을 내놓고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한번 깨진 그런 신뢰가 또 회복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거고요. 시장에서 어떤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잇따라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제 업계에서는 카카오 그룹 이렇게 사업적인 전략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좀 지배적이었습니다. 원래는 이 계열사 중심으로 좀 자율적인 경영 방침을 좀 중시하던 그런 기업 분위기였죠. 근데 13일에 결국 그래서 카카오가 이 공동체 컨센서스 센터라는 곳을 얼라인먼트 센터로 개편을 하면서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개편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체 사업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조율을 하고 각 계열사 경영진 역시나 관리하는 모습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방침을 어느 정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편을 하면서 첫 번째로 내놓은 것이 바로 먹튀 방지안이었습니다. 네. 문제가 된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제 카카오 모든 계열사 직원은 상장 후에 1년 동안 주식을 매도를 할 수가 없고 또 특히나 CEO 같은 경우에는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을 해서 2년 동안 매도를 금지하는 그런 내용을 적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매도를 할 때에도 리스크를 좀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서 회사에 보고를 해야 되는 절차 이런 방지안들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중요한 것이 또 여론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카카오 모빌리티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IPO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신중한 모습일 것 같고요. 또 이 회사들이 주식시장 상장 여부라든지 방식에 대해서 이 컨트롤타워에서 역할을 좀 다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관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적쇄신도 이미 단행을 했죠. 뭐 대표가 자진 사퇴하고 공동대표도 사퇴를 결정을 하면서 새로운 센터장이 좀 단독대표로 내정이 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뭐 전독적인 사업 영역을 디지털로 혁신을 하려 했던 부분이 시장의 평가를 좀 좋지 못하게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메타버스를 포함한 새로운 기술 영역에서 카카오의 사업을 재편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놓았는데요. 업계 평가는 우선 나쁘진 않는데 좀 소액주주들의 공감을 얻기에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뭐 카카오도 그렇고 뱅크 또 뭐 HTC 현대산업개발 뭐 크래프톤까지 오늘 시장 상승과 함께 지금 하고 있지만 그동안 워낙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컸던 만큼 좀 저평가 분석도 좀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들 종목에 대한 주가 전망, 투자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크래프톤이 오랜만에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아쉽게 증권사들은 목표가 하향을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뭐 70만 원 선에서 57만 원 선까지 내려잡는 그런 곳도 있었거든요. 일단 4분기 실적치에 대해서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그 영향이 컸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올해 매출의 반등의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눈높이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조언은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현대산업개발, HTC 현대산업개발을 좀 살펴보면 신한금융투자에서 뭐 향후 1년 동안 자금 대응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신용평가사들의 등급 하향 검토 지표를 봤을 때 뭐 두 단계 강등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다소 중립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예견되지 못했던 사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립적인 의견을 좀 내놓는 증권사들이 많은 것으로 보였고요. 카카오그룹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별로 세부적인 전망은 엇갈렸지만 여전히 중장기적 성장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게 보는 곳이 있었으니까요. 전략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스니시 오늘 이혜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